이제 세 번째로 그 어소시에이티드 르젠드르 폴리노미아 오르토고날리티. 오르토고날리티 오브 디 어소시에이티드 르젠드르 폴리노미아. 르잔드르 폴리노미얼의 오르토고날리티는 어떻게 썼었냐면은 PLX, PL 플라임 X, DX 하면 얘는 EL 플러스 1분의 2에 코네카 델타 LL 플라임으로 적었었거든요. 근데 어소시에이티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L, M, PL 플라임, M 플라임 X, DX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EL 플러스 1분의 2에 L 마이너스 M, L-M, L-M factorial 분의 L 플러스 M factorial, 그러니까 델타 L, L 프라임, 그러니까 델타 M, M 프라임.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PLMX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EL의 L 플라임 1-X 제곱의 2분의 M승 D의 L 플러스 M DX의 L 플러스 M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L이라고 로드리게 포뮬라에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캐피탈 X라고 놓읍시다. 그럼 이제 PL MX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L승 L 플라임 마이너스 1의 2분의 m승. 여기 이제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2분의 m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x의 2분의 m승. d의 l 플러스 1, dx의 l 플러스 m, l 플러스 m. 그 다음에 x의 l승.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의 l, l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pl, mx, 그 다음에 p, l 프라임 mx, dx. 이렇게 해보면요. 앞에 계수, 2의 l의 l 플러스 l 프라임, l 팩토리얼, l 프라임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m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두 개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m승, d의 l 플러스 m, dx의 l 플러스 m. x의 l승, 그 다음에 d l 프라임 플러스 m, dx l 프라임 플러스 m, x의 l 프라임 dx.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얘가 l과 l 프라임이 다를 때, l 프라임이 다를 때, l이 l 프라임보다는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i ll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부분적분을 해야 되죠. 요거를 이제 스타를 부분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부분적분을 해보면 2의 l 플러스 l 프라임 l 팩토리얼 l 프라임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의 m승. 부분적분을 하면 그 x의 m승 d의 l 플러스 m 마이너스 1 dx의 l 플러스 m 마이너스 1 x의 l승, 그 다음에 d의 l 프라임 플러스 m, dx의 l 프라임 플러스 m, x의 l 프라임. 요거를 이제 적분했습니다. 그리고서 요거는 이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의 l 플러스 m 마이너스 1 dx의 l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x의 l승,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겠죠? ddx의 x의 m승 d의 l 플라임 플러스 m dx의 l 플라임 플러스 m x의 l 플라임. 이거를 dx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지금 0이죠. 왜냐면은 캐피탈 X가 요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0이 돼 버리고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또 부분적분을 또 해요. 부분적분을 또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분적분을 할수 있어요. 부분적분을 계속 하면은 그쭉 부분적분을 한다 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분을 계속 하면 얘가 2의 L 플러스 L 프라임 L 팩토리얼 L 프라임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2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의 인테그럴, 요 안에 있는 거는 없어지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인테그럴 파트만 남게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마이너스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x의 l승 ddx의 l 플러스 m, 이거 l 플러스 m번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 얘가 L 플러스 M번 계속 미분, 부분적분을 계속 하면은 X의 M승 D의 L 프라임 플러스 M DX의 L 프라임 플러스 M X의 L 프라임 DX가 됩니다. 근데 이제 따져보면요, 따져보면은 요거는 오더 오브 X의 EL 프라임승이 되죠. 근데 그거를 지금 L 프라임 플러스 M번 미분을 했으니까 요거는 오더 오브 X의 L 프라임 마이너스 M승이 되죠. 그리고 얘는 오더 오브 X의 EM승이 되죠. X 제곱 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가로 항에 있는 요거는 오더 오브 X의 L 프라임 마이너 플러스 M 승이 돼요, 얘가. 그런데 그리고 얘는 오더 오브 X의 EM, 얘가 이제 그 오더 오브 EL 승이 되는데, 얘가 그 뭘로 미분을 했냐면 그 L 플러스 M 미분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L이 L보다 L 플라임보다는 크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L이 L 프라임보다 작은 경우에도 똑같이 해보면 마찬가지인 걸알수 있어요. 예, 두 번째, L이 L 프라임과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I, L, L인데, 이거는 2의 EL승 L 팩토리얼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EM 플러스 L,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L이 뭐였냐면, 이게 0이죠? XL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1승, DDX의 L 플러스 M,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M승, DDX의 L 프라임이 아니라 이제 L 플러스 M이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L승, DX.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오더를 살펴보면, 예, 오더가 지금 요거는 지금 오더러브 L이 되고요. 이 예, 오더러브 L이 X의 L승이고, 요거를 이제 L 플러스 M으로 미분했으니까 요거는 오더러브 X의 L 마이너스 M승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더러브, 요거는 이제 오더러브 X의 EM승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가 오더러브 X의 L 플러스 M이 되는데, X의 L 플러스 M이 되는데, 얘는 L 플러스 M으로 미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파이나이트한 값을 주게 되고, 파이나이트한 값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L승이 있기 때문에 이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은 사실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2의 2L승의 L 팩토리얼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EM 플러스 1,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L승
ddx의 l 플러스 m이고, 요거는 x의 em 오더를 갖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요 뒤에 있는 이분을 하게 되면은 l-m의 오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l-m 팩토리얼 분의 el 팩토리얼이 여기 튀어나오고 x의 l-m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2m, 아, 여기 L이죠, L. 그 다음에 2의 2L승 L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분의 2L 팩토리얼 그리고 L 플러스 M 팩토리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L승 dx. 얘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를 이제 적분을 알아야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i'이라고 하면 요 스타가 i'이 아니고요. 요 스타가 i'이 아니고 그냥 i'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x의 1-x제곱의 L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x의 1-x제곱의 1-x제곱의 L-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1로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에는 얘가 L-1승이기 때문에 i' L-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x의 x제곱의 1-x제곱의 L-1. 얘가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서 살짝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x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2x dx가 돼가지고, 여기 x제곱 dx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 dx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2분의 1 x의 d의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보면은, il-1',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1-x 제곱에 l-1 d의 x 제곱. 얘가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integration by parts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분을 다시 하면, il-1'에, 이 부분적분을 할 때, 요거를 이제 그래서 해보면 2분의 1에 2L분의 X에 1-X 제곱의 L승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L분의 1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X 제곱의 L승 DX 얘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는 양끝점 1과 마이너스 1 끝점에서 얘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요거 그리고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얘가 IL 프라임 했죠. 그래서 이거는 IL-1 프라임 마이너스 2L분의 IL 프라임이 돼서 IL 프라임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L분의 1의 IL-1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IL이 얼마가 되냐면은 2L 프라임이 2L 플러스 1분의 2L il-1 프라임 얘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쭉쭉 이제 나 하게 되면 2l 플러스 1분의 2l에다가 이것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2l-1에서 쭉 계속 홀수를 계속 곱하게 되고요. 여기는 위에는 2l이 돼서 2에 l-1부터 해서 짝수를 계속 곱해서 마지막에 i0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2L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되고요. 2의 2의 1승 L 팩토리얼의 제곱이 되고 I0. 그럼 I0는 뭐냐? I0 프라임이죠, 여기. 그래서 I0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L이 0인 경우에요. 그래서 L이 0인 경우에는 이거 1이고 이거 그러니까 양끝점에서 2가 되죠. 그래서 I0는 2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IL 프라임이 뭐가 되느냐면
얘가 이제 2가 되기 때문에 2L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2의 2L 플러스 1의 L 팩토리얼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IL 프라임에서 마이너스 1의 L승이 여기 돼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까 이퀘이션 스타는 마이너스 1의 L승이 2L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의 2의 2L 플러스 1의 L 팩토리얼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구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 전체를 써주면은 ILL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실제로 이제 PLMX 제곱 DX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1에 2M 플러스 L인데 그래서 2에 L 플러스 M. 그 다음에 2L 플러스 1분의 2. 그리고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L 플러스 M 팩토리얼이 되죠. 앞에 있는 개수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짝수기 때문에 그냥 1이 돼가지고요. 2L 플러스 1분의 2에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분의 L 플러스 M 팩토리얼.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